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박규민입니다. 일단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모든 선수들이 합심해 갖고 이렇게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있진 않았고요. 그냥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렇게 느린 공이 와서 대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공들을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그래서 대처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타석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카링 포지션이기도 했고 뒤에 창기가 오늘 워낙 감이 좋았기 때문에 저랑 승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초구부터 좀 과감하게 타석에서 임하려고 했는데 초구를 좀 놓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2구나 3구째는 그냥 슬라이더가 헛스윙이 되더라도 직구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타석에서 임했던 게 그렇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팬분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요 며칠 동안 좀 경기가 안 풀렸거든요. 그런 게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세레머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시작됐는데 이렇게 많이 야구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 선수들은 또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투수 고우석입니다. 팀이 연패를 하고 있었고 그 전 경기에 이제 무승부 경기에서도 제가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이런 기분 좋은 역전승의 순간에 또 던져가지고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36개에 대해서는 지한이 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먼저 축하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네. 딱 먼저 이렇게 알아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으면 지는 거고 막으면 이기는 거고 이렇게 좀 심플한 생각으로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 구단 최다 세이브가 38개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만큼 세이브를 했다는 것이 지금 선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경기 수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긴장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승리해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